자, 지금부터 저희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도 자료를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당 중앙당 창준위가 지난 3일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지난 4일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4개 지역에서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오늘 3개 지역이 추가로 발기 대회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는 7일 금요일에는 6개 지역이 지역위원회 창당을 완료하고 중앙당은 오는 8일 일요일 공군회관 3층에서 창당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을 위하여 당 창당이 수백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1차 기자회견 때 밝힌 바와 같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자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해산을 촉구하며 개혁세력에게도 즉시 우리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 당의 논의 테이블로 나와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이에 많은 기자님들의 시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대표인 우희종입니다. 오늘 회견의 그 취지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구호가 필요하고 단 하나의 번호로 단 한 장의 사표도 없애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민주, 진보, 개혁 정당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대안도 없이 버티기만 할 텐가?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텐가? 언제까지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을 외면할 텐가? 시민과 손을 잡고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역사적 책무임을 주시해라. 시민을 위하여는 어떤 조건도 없이 시민사회단체와 원로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 즉시 달려오라. 적폐 세력에게 원내 제1당과 과반을 헌납하라는 것은 역사적 제약이 아닌가. 시민사회 원로와 검찰개혁에 동참했던 교수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정의당 양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응답할 것을 기대한다. 모든 정치적 신념의 기준은 국민이다. 2020년 3월 5일 시민을 위하여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 공동대표 최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전부 다 합류 의사가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들을 끌어올 보관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따로 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그야말로 이 아무런 정치적 관여 없이 혹은 저희가 개입 없이 오직 이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저희의 자세일 뿐 특정 어떤 정당에 대한 뭐 보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연합에서 개혁정당을 제안해 총리랑을 모을 때 몇 가지 부담이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어떤 식으로 네, 최 교수님과 예, 저희는 일단 대의에 동의하시는 시민사회들과는 함께 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랫폼 그릇 정당을 제시했듯이요. 저희는 빈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빈 그릇을요. 거기에 어떠한 것도 저희들이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그 빈 그릇을 만드는 데 동의한다면은 모든 사회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합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같이 한다면 풀어야 될 것은 그쪽은 이미 시민사회의 몫을 한 자리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어떤 그 빈 그릇으로서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말자. 그래서 자유롭게 이 참여하는 정당들끼리 논의하고 그 틀을 존중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현재 차이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빈 그릇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희 자체적인 몫을 채우게 되면은 정당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정당들이 자유롭게 그 속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가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사적인 셈법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할 의사 앞번호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 논의 자체를 저희는 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참여한 정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앞이다 뒤다 우리 너라 빼라 이런 그림이 좋다 이런 일체의 그림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저희가 강조하는 그릇 정당의 의미입니다. 그릇을 완전하게 비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 나머지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일부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목표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릇 정당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당 다른 뭐 정당들한테 의견서나 제안서 같은 걸 보내셨나요? 제안서는 저희가 지난번 이제 우리가 3일날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했을 때 이미 공식적으로 사실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로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호응을 하라고 답을 주라고 지금 주말까지 답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가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월요일 날 지금 보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 신당으로의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그때까지 특별한 어떤 답이 없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답변이 온 곳이 민주당뿐이면 그때도 창당할 생각 있으신가요? 이미 월요일날 창당을 하는 네, 창당, 등록이 끝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창당할 네. 곳이 민주당뿐이다 이랬을 네. 때도 네. 계속 가시는 거지? 저희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특정 정당의 유불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라. 온 사람은 마음을 열고 논의하라는 것이고 문호개 방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디가 안 하면 우리가 뭘 하고 어디가 오면 뭘 하자는 그런 일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당이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그 당을 위한 길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목적은요. 기본적으로 적폐 세력들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선을 3월 16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전에 정의당과 그러니까 개혁정당들, 진보정당들이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안 오면 손해입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적폐를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그 뜻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당이건 또 어떤 강령을 가지고 모였건 오직 국민을 기준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저희들의 계획이나 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 역시 그러한 정치적 어떤 의도를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저희들이 그릇정당, 빈그릇정당을 강조했는데요.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지금 시민사회 원로들, 예를 들어서 한한상 부총리라든가 전 부총리라든가 혹은 민성근 함세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니까 고은광순 평화어머니 지금 대표 맡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림스님, 정연혜, 남난이 이런 여러 시민사회니까는 원로들이 저희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초기에는 정치개혁연합에 관여를 했었죠. 근데 그분들이 저희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뭐 더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